아, 정말로 선수로 삼고 싶은 체격과 탐내는 인재. 패널들에게 모든 것을 배워보는 김민경, 박소영, 형, 영, 쌤. 저는 무엇보다 오늘 조금 네. 어떤 스포츠를 할까 굉장히 네.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여기로 하기도 전에 그렇죠. 빨리 소개를 해라. 때문에 어떤 건지 빨리 만나볼까요? 소영이가 어린이 프로를 많이 했어요. 예, 네. 네. 즐겨보고 있고요. 네. 근데 오늘 종목은 오직 장애인 스포츠에만 있는 종목입니다. 오. 종목 이름은 네. 골볼입니다. 골볼. 골볼. 저기! 저희가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일어나세요! 잡게요! 일어나세요! 잠 좀 잘게요! 오늘도 골볼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코치해 주실 분들을 모셨거든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많습니다! 너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소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 네. 전 국가대표 선수 지금은 은퇴 선수고요.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지도위원 추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멋있다. 전 국가대표. 그러니까. 네, 국대 출신이세요? 네. 야. 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전 국가대표 선수 여기 옆에 있는 선수분과 같이 했었던 김미정이라고 하고요. 아. 다들 쨍쨍하시거든요 지금.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 있었죠? 네.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에서 우리 팀이 금메달 땄잖아요. 클라스는 영어란 거거든요. 아, 그럼요.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현 국가대표 이연승입니다. 와! 이야! 국가대표 청국대! 청국대! 이름도 이길 이름이야. 이연승. 무조건 두 번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있다. 현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심선화입니다.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연기부 감독이면서 지금 현 국가대표 코치 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마어마하신 분들 오셨네요. 지금 포스가 짱이에요. 진짜. 약간 같이 설 수도 되나? 빠지세요 그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점점 다 가지고 있는데 예. 현지 개그우먼. 네. 골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니폼을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니폼 따로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아 그러셨나요? 굉장히 그죠? 엣지 있는 백에다가 느낌 있게 엣지를 해주고 있다. 굉장히 엣지 있는 뭔데? 예뻐! 아, 나 저 컬러 좋아하는데! 나이스! 좋은데요? 나 저거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예쁜 거 고르셨어요, 진짜? 냉장고 바지인가요? 네. 이름을 딱 어떻게 자기 걸 고르셨대요? 김민경 씨였어. 어머, 세상에! 소름! 진짜 김민경 써 있어! 어머, 소름이다! 유닭이요? 네. 우와! 너무 이쁘다! 누가 보면 짠 줄 알아! 그러니까! 박소영 인상! 아니, 우리 취향에 예. 맞게끔 해놨네. 진짜 뭐야? 근데 저 거는요, 키가 180에 남자 몸빼라고 생각해. 잠깐만. 그 다음에? 끝나는가요? 네. 민? 다음 주 이름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앞에도 차고 있어, 왜? 와, 이걸 뚫고 아팠어. 오늘 이 3대3 승부가 그냥 승부가 아닌 게 네. 정말로 혹할 만한 거대한 상품이 또 걸려 있습니다. 또. 야, 다 끌어버리네. 대회. 지금 한마디로 정의내려서 다 끌어버린다. 끌어버려. 야, 다 끌어버리네. 누구를 데리고 가야 내가 그거를 받아갈 수 있겠다.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볼 경기장 바닥에 하얀색 라인이 그려져 있죠? 네. 그 밑에 다 실이 들어있어요. 만져보실래요? 이거. 네. 지금 만져지죠? 네. 따라오셔서 눈 감고 이렇게 만져지죠? 네네.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자기 자리를 찾는 거죠. 오. 이게 센터.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골대에서부터 6m 앞에 하이볼 라인이라고 있어요. 이 라인. 이 전에 꼭 볼이 접촉을 하고 뭐 티가 가든 바운드 돼서 가든 굴러가든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이게 여기 이 공이 네. 여기 한번 이렇게 닿고, 튀던 아니면 굴러가든 이게 돼야 되나요? 맞고 가야 돼요.
내가 손으로 또는 발로 체크를 해서 거기서 나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굴리시면 됩니다. 수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선생님? 공이 오는 쪽으로 머리가 먼저 가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쭉 뻗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공이 뒤로 넘어가면 꼬리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공이 오는 대로 바로 넘어주면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수비는 못 하겠네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쪼그리고 앉아야 된대요. 예, 예, 처음에. 쪼그리고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건 제 담당이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자. 되고 아 이거 예, 이렇게 다 들어가요. 바로 되는데. 다 들어가요. 조용히 해주세요. 플레이. 오호. 네. 소리 듣고. 박소연 선수는 줄 찾는데 한 점이네요. 플레이. 박소연 승리. 와. 초집중했어요. 초집중. 정말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저게 옆이라는 거 알겠거든요. 몸이 그만큼 빨리 못 가겠어요. 분명 저 끝에 있는데 아 저쪽에 공이 굴러가는구나 막아야지 하고 움직이는데 들어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벌써 들더라고요. 김민경 씨, 박소영 씨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잠깐만, 저 승리했는데 저의 뭐 우선권은 없나요? 없어요. 그냥 쇼예요. 아 쇼였어요? 네. 원하는 선수의 뒤쪽에 가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독님의 지도하에 왔다 갔다가 끝났고요. 네. 아무도 없으면 저 혼자 하는 겁니까? 아무도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네. 뒤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합시다. 정말. 예, 저 수비만 하면 돼요. 공격은 다른 거 알았거든요. 네. 김민경과 전 국가대표팀 그리고 박소연과 현 국가대표팀 승부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반사 중계. 반사 중계. 안녕하세요. 대한장애인 체육회 2000 훈련원 골볼 장애입니다. 노장의 노하우냐, 젊은이의 열정이냐, 불꽃튀는 대결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기신 팀에게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한돈에서 최고급 돼지고기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자, 오늘 경기는 석점을 먼저 넣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김민경 씨나 박소영 씨가 드로우한 공이 득점으로 이어진다 하면은 그 팀에는 2점을 드리게 됩니다. 김민경 팀부터 시작합니다. 나이스! 진짜 세게 때리시네. 아니 선생님 너무 셉니다. 전 국가대표 금메달 차지합니다. 소리 듣고. 박소영 팀 공격. 와. 와. 제가 막았어요. 저 막았어요. 아, 배! 아, 배 아파. 볼 어디 갔어요, 볼? 몰라요. 바로 앞에 있어요. 막았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더듬어 봐요, 볼. 볼 잡아야 돼. 아, 여기 있어요. 굴려 앞에다 밀어, 그냥. 저게. 아! 저게. 아! 제가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진짜로. 블록 시키는 건 너무 잘했어요.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내가! 아웃! 일어나시고요. 일어나세요. 잠 좀 잘게요. 일어나세요. 네, 마음 잠 좀 잘게요. 네. 조용히 해주세요. 진짜 대단합니다. 플레이! 오! 골! 나이스! 드디어! 누가 났어? 이영승 선수가 났나요? 이름값을 하는 이영승 선수의 드로우로 박수영 팀이 1대0 앞서갑니다! 이게 거기 다 좋아? 스치고 지나가길래 선생님 죄송합니다. 야, 다 들어보네. 잡았어요! 잘했어, 너무 잘했어. 김민경! 저한테 주세요, 볼. 진짜 블록 완벽한데. 아,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자, 자 조금만 뒤로 와서. 뒤로 와서 나 하이볼 안 하려면. 잠깐만. 야. 오, 나이스.
아유, 그만 좀 잡으세요, 제발. 집에 집에 갑시다. 오케이. 준영 언니. 너무 잘하시는데요. 조용히 해주세요. 예. 오. 오, 언니, 언니. 마이. 아무리 제가 던져도 다 막힐 거. 마이. 아, 제 발에 있었는데요. 막았어요. 네. 민경 씨? 예. 한번 앞으로 밀어보세요. 앞으로 밀어보세요. 팀 페널티 10세컨. 추쌤이 지금 볼을 추순영 선수가 잡아서 하는데 10초가 걸렸기 때문에. 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너무 가자! 이 점이 이러냐?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바로 다시 말해. 가운데만 의식하지 말고. 아, 네, 그냥 돌리세요. 자, 박승 선수. 갑니다. 오! 맞고 들어갔어. 잘 막았는데. 내 파워가 좀 셌나 보다. 박소영 씨의 맹활약에 힘입어 3대 0으로 박소영 팀의 승리! 아, 진짜 정말 젊은 분들은 저희가 안 되네요. 마지막에도 이제 자, 가운데 집중하지 말고 편하게 던지세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게 자신감이 막 뿜어져 나와서 정말 팀들 덕분에 저희가 승리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아, 멋있다. 와, 우리 소영이가 이렇게 멋있는 걸 할 줄 아는군요. 보이지 않는 힘이 정말 위대하다. 어때, 나 멋있었어? 볼볼 선수로서의 체격과 체격. 아니, 이거 정말 그런 3대는 인재인 것 같아요. 정말. 최적의 조건인 것 같아요. 네. 골볼이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정말 좋은 스포츠를 배워봤고요. 모든 분들이 이 골볼을 잘 아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 수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가 지러. 언니 스쿼트. 자, 거기 진짜로 선수분들께 3분 한 가지씩. 나와주시고. 패럴림픽을 배워보는 경영 수업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감상평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5분 선정해서요 출연자의 사인이 담긴 텀블러를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랜덤 박스예요. 운 나쁘면 내 거예요. 어머, 어떡해.